즐거움 가득 STV 채널.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천보선으로 등산 나왔어요. 쭉 올라가다가 축석 고기 쪽으로 빠질는지 아니면 중간에 빠질는지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산행 출발은 의정부 영화사에서 시작합니다. 등산로에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초입은 숲길이라 푹신푹신합니다. 길을 조금 걷다 보면 암릉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네요.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어서 아주 몽환적인 산행이 되겠네요. 의자 바위입니다. 의자같이 생겼나요? 천보산 산행은 언제 산행해도 산책같은 산행입니다. 소림사에 다 왔네요. 완전히 화이트 아웃입니다. 완전히 구름 속의 산책입니다. 정상에 다 왔습니다. 하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맑은 날 천보산 정상에서는 수락산, 도봉산, 불곡산이 조망이 되는데 오늘은 온통 구름만 보입니다. 지도에는 정상 높이가 335m로 나와 있는데 표지석에는 337m로 나와 있네요.
시야는 안 터져도 너무 운치 있는 산행입니다. 정상에서 능선길이 약간 위험 구간이니 조심조심 하세요. 솔솔 오솔길에 안개까지 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안개가 너무 껴서 이정표를 보고도 조금 알바를 합니다. 저는 어학 고개로 가야 됩니다. 새소리도 너무 좋아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축성령 이정표가 보이네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사시합니다. 어떻게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지 참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편안한 낙엽길을 사박사박 걸어갑니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솔잎이 이슬을 머금고 있네요. 오늘 산행의 마지막 오름입니다. 점심 먹고 하산하니 하늘이 열렸네요. 멀리 보이는 수락산이 멋집니다. 오늘도 안전 산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또 봐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